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국민의힘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지고 국민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사죄를 해야 할 공당이 무책임하게도 어제 서울시장 후보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는 분노하는 2040 여성을 대변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심 어린 사죄 없이 후보자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사회에서 재발해서는 안 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따끔한 경종을 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퍼포먼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유 김윤희 부원장님 낭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작년 7월 우리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를 이끄는 수장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각종 언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시민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1월 우리 모두는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공당의 책임의식은 온데간데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바꿔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후퇴시켰습니다. 마지막 양심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신뢰마저 저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욱 참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기어코 확정하고야 말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이자 오만과 독선의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일으키는 성비위는 차고 넘칩니다.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무려 3명이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 논란으로 불미스럽게 물러났습니다. 또한 민주당 인사들의 각종 성추행 의혹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마땅히 후보도 내지 말아야 할 정당이 성추행 혐의자들에 대한 징계는커녕 당원까지 바꿔가며 뻔뻔하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합니다. 성희롱이나 여성 피하 발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두말할 것 없이 권력형 성범죄가 원인입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추행으로 없어도 될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책임은 거령 당원을 바꿔 뻔뻔하게 후보를 내는 더불어민주당, 지금도 권력에 취해 2차 가해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858억 선거 혈세까지 떠넘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매서운
정부를 보내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사건의 진실을 밝혀 가해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권력형 성범죄가 발딛지 못하도록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 여성이 안전을 사회를 만들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중앙 및 17개 시도 차세대 여성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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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성범죄에 연대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후보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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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